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과 법사위에서 한 장관이 맞붙었는데 최강욱 의원의 반말과 부적절한 표현 그리고 한 장관의 답변 태도 등등이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답변 태도만 콕 집어서 미운 7살이다. 자, 그래서 일각에선 한 장관이 미운 7살이면 최강욱 의원은 몇 살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패널들에게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때 아닌 뭐 나이 논란 불거질 것 같은데 바로 박흥권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국회 무시와 오만 방자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 가경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 미운 7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전주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 지도부시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면서 미운 7살 같다라고 하면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한 몇 살 정도로 보십니까? 요새는 미운 7살보다는 미운 3살을 더 많이 얘기하죠. 아, 최강욱 의원은 미운 3살이다 그럼.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미운 3살이 요새는 많이 이렇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슨 까마귀 고기를 드신 것 같아요. 까마귀 고기요? 아, 왜냐면은 그 전반기 2년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때 나왔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어떻게 야당 의원들을 대했는지를 소설 쓰네. 하고 보시면 한동훈 장관은 정말 정중하게 하는 겁니다. 소설을 쓰고 있네. 소설 쓰신 답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대호 의원님이 세 번이나 장관님을 부르는데 대답도 안 했던 예. 게 이제 추미애 장관님. 그다음에 또 뭐 저런 사람이 검찰에 있으면 큰일 났다. 사람 몇 명 뭐 죽였다. 죽일 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그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무시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뭐 이러한 악감정을 좀 내비쳤던 게 이제 그 전임 장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버럭 화를 많이 내셨죠. 예. 저한테 특히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아, 전주의 의원에게 박범계 장관이 예, 그래서, 화를 많이 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제가 물어보기만 하면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점잖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전주의 의원이 물어보기만 하면 예.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어떻게 법사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예. 아시는 의원님들도 있고요. 예. 또 모르는 의원님들은 그 장면을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 후보 그 청문회 때 뭐 3M, 뭐 이모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정말 코미디화한 게 그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헛발질을 하고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나 정말 제대로 된 질의를 통해서 민주당의 실력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질의 태도, 답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구태 정치고 예.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용주 의원님 네. 조금 뭐랄까 안타까운 점이 아쉬운 점이 사실 야당에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이 정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논란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항상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보였던 태도가 바로 제기된 점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관의 시행령을 야당이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엔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이 바로 또 제기되고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에 미운 7살 추미애 박범계 전임 장관의 태도가 또 바로 소환되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간에 악순환되고 있고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답변과 질의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은 이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의 예.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가 갖고 있는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또 이건 윤석열 정부 기간에 너무 뜨거운 정치 공방이 됨으로써 통과 못되는 법안이 너무 많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저런 분위기면 서로 엉뚱한 어떤 정치 공세하다가 실제적으로 민생 법안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지금 한 장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민주당이 질문에 있어서 좀 하자가 있고 허점도 있지만 아, 질문에 하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의원들이 봤을 때 한 장관이 스마트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 포인트가 바로 보이겠죠. 최강욱 의원의 질입니까? 예. 하자가 있다는 예를 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다 공격하기보다는 알면서도 넘어감으로써 법사위 분위기를 온화하게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앞에 하자가 보여도 예. 그 하자를 그냥 한 번씩 눈 덮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소탐대실인 게 본인이 똑딱한 걸 보이고 하나하나를 격발시키는 그 재미로 살면 법사위가 계속 공전합니다. 그럼 그것이 뭘 뜻하느냐? 아,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의미한다고. 큰 그림을 봐라.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법사위가 될 경우에 대통령이 아무리 민생 법안, 뭐 예산 이런 얘기해도 법사위가 움직이지 않는 다른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저기 한 장관이 봐야 돼요. 근데 한 장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젠틀하게 잘 응대를 한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최강욱 의원의 질의 같은 경우는 하자 수준이 아니라 한 장관 입장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결국 한 장관에게까지 피해본 사실로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이 반말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대기 가해자다라고 주장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원들끼리 싸움하도록 좀 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과 여당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 확전을 장관이 좀 빠지는 정치를 할 필요가 본인이 있다. 싸울 게 아니라 그럼요. 이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과 저는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또 제가 피해자고요.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 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저런 태도에 대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백이요?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침묵을 했지만 한 장관에 대해서는 미운 일곱살 같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돌직구 발언을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다. 법사위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전재수 의원의 소신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이 주로 나왔습니다.